안녕하세요. 마리맘,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요새 마리맘이 정신이 나갔어요. 날마다 택배가 들어오는데, 이거 꼭 나쁜 일일까요? 아니죠. 다육이 키우고 다육이에 관련된 이런 것만 찾느냐고, 일체 다른 쇼핑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주문한, 뭐, 그, 아이고야, 이렇게 안 뜯어지니. 화분이랑 행복한 꽃그릇의 가성비도 좋지만 가벼워서 좋아요. 제가 무거운 화분을 잘 손목이 안 좋고 손가락이 안 좋아서 잘못 쓰는데 가벼워서 일단은 좋아요. 순순히 이게 밑에다가 난석하고 같이 섞어서 물빠짐이 좋아서 쓰고 있답니다. 별사탕은 버터로 쓰느냐고 제가 별사탕을 좋아하고요. 여기 옛날에 군인 아저씨들 건빵에 이 별사탕 들어있었죠. 건빵보다 별사탕이 훨씬 맛있었으니까. 먹는 거에만 그냥 마음이 멀었어. 제가 원래 주문한 거는 이게 아니었고, 아우, 그거. 왈츠에서 장미 그 꽃분을 주문했었는데요. 그게 떨어졌다고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데 그냥 그 가격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그러시라고. 이렇게 가벼워서 좋아요. 이게 무거운 화분들은 점점 저 뒤쪽으로 밀려가고 고정시켜 놓고만 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옥상으로 갖고 가기도 훨씬 가볍고 좋거든요. 본의 아니게 오잉.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싸서, 싸고 큰데 좋아요. 그죠? 가격이 5,000원. 5,000원. 어우, 5,000원짜리면 이런 거 사죠. 그죠? 예쁘네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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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이건 뭘까요? 칼슘 싹? 칼슘 싹? 이거는 아마도 사장님이 또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은 항상 뭔가를 하나씩 더 넣어줘요. 이게, 요것은, 요거 보세요. 요것은 서비스. 칼슘 싹.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 그러니까, 다육한테 뿌려주면 좋겠죠? 아, 이렇게. 몇 개일까, 이게? 몇 개야? 여덟 개. 얼마야, 이게? 4,000원 꼴이었나,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기억을 못하는 말이면, 웃기는 말이면이에요. 예쁘죠? 색깔별로. 이거는 묶음이 아니고 단품으로 하나씩 해서 네 가지 색을 제가 주문했어요. 회색도 예쁘고 노랑색도 예쁘고 택배 아저씨들이 아마 요즘 계속 저희 집에 이 묵직묵직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서 이 집이 뭔 속에서 집안에서 뭐를 하나 싶을 것 같아요. 다섯 개 25,000원. 아니네? 6개. 아니네? 5개 맞네. 요렇게. 이게 25,000원 싸죠?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좋아서 이걸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엑스플랜트에는 이게 별로 없어서 네이버 들어가서 행복한 꽃그릇 해가지고 거기서 이거는 많이 구매를 해요. 엑스플랜트는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또 여기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거가 거기 없기도 하고. 이건 해바라기 이것도
제가 시킨 거는 원래 여기에 장미꽃이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그 왈츠 세트인데 아마 그게 다 품절이 됐나 봐요. 제가 주문한 게. 근데 크고, 발도 네 개고, 발네 개를 좋아해요, 저는. 안정감이 있어서. 세 개짜리만 해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가격이 비싼데, 그냥 제가 주문한 그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네네네, 좋아요. 그랬답니다. 뭐 이것도 예쁜데, 사진으로 받아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가 장미가, 바글바글 빨간 장미가 있는 거를, 아, 요새 왜 그런 게 좋은지 몰라요. 나이 먹어 간다는 증거인가요? 근데 요것도 예쁘네요. 그것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일상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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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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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행복이라오. 어? 근데 왜 무게가 달라? 희한하네. 딱 드는데? 이게 더 두껍나? 어? 무슨 차이죠? 이건 훨씬 가볍고 이게 좀 묵직해요. 어떻게 같은 데서 오는 게 이렇게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뭐 흙이 틀리나 아니면 좀 두께가 틀리나? 아 진짜 행복한 꽃구 참 무늬별로 다양하게 우리 집에 많이 와 있네. 이거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총알총알총알 마리맘의 수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꽃그릇뿐 아니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